모르겠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당황스레 혼란스레 자꾸 너만을 찾잖아. 어떻게 한 거야? 말했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 잔디반 너 무지 센 척하더니 사소한 거에 충격받는다? 이게 사소한 거야? 감동 다 했으면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본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걷지 마. 식혜 나왔습니다. 거기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티. 감사합니다, 사모님. 잠깐. 예, 사모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것 좀 발라주시겠어? 제 전공입니다, 사모님. 안 시킬 거면 파라솔 당장 갖다 놓으라는데? 뭐? 아니 치킨 한 마리 값이면은 우리 식구 삼계탕에 몇 그릇인데? 이씨 됐어! 됐어! 이거는 이야 강사다. 우리 강사님 예쁘지? 내가 발라줄까? 됐거든요. 우리 베이비 완전 베이비 스킨인데. 잔디야. 잔디야. 야, 그만하고 좀 나와봐. 잔디야. 어, 그만해. 어, 진짜. 야.
잔디야! 어, 왜 저래? 잔디야! 잔디야! 뭐야, 왜 그래? 잔디가 이상해요. 쥐 났나 봐. 정신 들어? 준표가 어디를 갔다고요? 17시에 떠난 전용기가 코랄 아일랜드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바람을 쐬러 주말 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아, 잠깐만. 동행은 확인했나요? 다들 마찬가지로 F4 친구분들과 함께 가셨답니다. 아, F4라니. 도대체 그 유치한 골목 대장 노릇 언제쯤 그만둔답니까? 나가보세요. 잘나신 분이 수영은 왜 못한대요? 8살 때 납치됐었어.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 돌봐준 형이 있었어. 보디가드 겸 운전사.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고요? 결국 강으로 뛰어들었어. 설마. 그래, 그 안에 있었어 준표가. 자꾸 아, 비디 형 오케이? 가나봐요. 나의 가슴 속에 그대만은 비춘 햇살인가봐요. 아픈 상처까지 감싸주는 거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좀 썼지. 특정 일인을 겨냥한 것 같긴 하다만. 아무렴 어때.
맛있겠다. 와. 아, 아 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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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이거 다 먹어. 너 내가 무슨 고질러로 보이냐? 몸에 좋은 거니까. 너 맨날 이상한 벌레 같은 거랑 먹고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 아니야? 이상한 벌레? 아니 아무튼 너 수영 선수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단 게 말이 되냐? 갑자기 쥐나면 그럴 수도 있거든? 쥐든 고양이든 난 내 옆에 있으면서 비실비실 거리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잠만 말고 푹푹 먹어. 알았어? 자. 준표는 통통한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준 가방 안에 있는 장어 정도는 꽤 도움이 될걸? 장어 씨요? 지금은 금잔디한테 빠져있지만 걔 성격이 오늘 밤이라고 호락호락 넘어갈 리도 없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남자는 마음이 약해지거든.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해. 잘해봐. 아,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양, 준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기막혀. 이보세요, 저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까 금잔디랑 준표랑 사고 칠 것 같단 말에 왜 이렇게 민감했어? 그럼 설마 가을양 잔디를 좋아하는 건가? 아, 그건 잔디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 야야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준표, 오늘부로 나의 선수 명단에 올려주마.
하는 거야. 야, 너 안에서 기절한 줄 알았잖아. 너 촌스럽게 때밀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대식이 죽을라. 죽었어. 여기 네 방 아니고 내 방 맞거든? 누가 뭐래? 근데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너 내가 볼일 없이 오는 거 봤냐? 볼일? 무슨 볼일? 어? You're losing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거? As a woman. 여자로서 혹시... 싸구려가 딱 어울리네. 이거 주려고 온 거야? 그럼 덥증이라도 할 줄 알았냐? 난 날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면 안 건드려. 눈 꼭 닦고자. 동화병 들어온다. 너 싸구려라도 잃어버리면 죽는다. 은방울꽃의 의미를 알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라고. 알고 있네. 낮에 시장에서
그 사람이랑 자주 왔었어. 니스랑 비슷하다고. 좋아했거든. 잘 지내시죠? 잘 지내겠지? 무슨 일 있었어요? 나한테 왜 쫓아가라고 했었어? 그건 알아버렸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남자인지. 텅 빈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 말곤 할 게 없더라. 그치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짐만 되는 남자라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놈들이라고 했었지. 그때는 네 말이 맞아. 난 한 여자를 습관처럼 사랑했다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한심한 놈이더라. 선배가 직접 주셔야죠. 갈게요. 선배도 너무 오래 있으면 감기 걸려요. 내 머리는 너무나 아파서 너 하나밖에 남고 다른 사람을 보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너의 하루엔 나란 없겠지. 또 추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에 시리고 슬픈 날에는 네가 보고 싶다 이 밤에만 돌아. Baby I love you I'm ready for you. 너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걱정했잖아. 내가 애야? 혼자 산책할 수도 있지 뭐 그러냐? 물에 빠졌나 뱀에 물렸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구준표! 미안해. 너 앞으로 혼자 수영하지 마. 혼자 산책도 가지 마. 알았어?
왜? 어? 어,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너도 줄까? 아니야, 괜찮아. 어쨌냐? 어? 내가 준 거. 아, 그거 방에 두고 왔지.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너가 나 가만 두겠냐? 알면 됐어. 짧게 잡아. 더 짧게.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물어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지.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은 너에게 닿는다네.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 Forever, 그래? 난 마음에 드는데? 뭐야? 잔디 거야. 어젯밤에 흘리고 왔나 봐. 전해줘.
지호 어디 갔어? 저기. 낚시. 이 배로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그래도 돼요? 시끄럽게 굴어서 고기만 안 좋은다고 약속하면. 그냥 놔줘요? 이런 데서 살던 녀석을 오페라도 해 먹겠다는 거야? 내가 물고기
그럼 어젯밤에 했던 얘기 계속 들어봐. 무슨 얘기요? 금잔디가 딴 놈을 좋아한다는 거 정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누구야 지? 아, 쓸데없는 하지 말고 페달이나 똑바로 굴려요. 분명히 형편없는 놈일 거야. 내가 여자들을 좀 아는데 김잔디 같은 타입은 의외로 나쁜 남자한테 약해. 생활력 강한 여자 옆에 붙어서 단물만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타입? 말도 안 돼. 그 사람요, 잔디의 소울메이트인지도 모른다고요. 소울메이트?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 그런 게 있던 거네? 있죠. 당연히 있죠. 당신 같은 바람둥이 절대 이해 못한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진정한 영혼의 짝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을양은 만났나? 그 영혼의 짝. 아직이요. 하지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놔줄 거예요. 그런 사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 아, 빨리 앉아. 뭐해요? 한참도 나만 잡고 싶어. 했었어. 보이냐? 내 마음? 사랑해 이런 내 맘 전할 수 있다면 사랑해 그대 그만 가려줘 준다면 난 모두 닮아갈게요. Love you, love you, 그대여. 지우 녀석 비상이다. 자. 엘리트 정치가라는데 차차기 수상감이라는 말까지 듣는 거물인가봐. 지우 녀석 파리에서 알고 온 것 같아. 어운에는 안 보여. 방에 짐은 그대로인데 어떡할까? 괜찮을 거야. 그 녀석은 내가 알아. 네 왕자님 왜 달라졌는지 이해가 된다. 가을아, 나 어떡하지? 뭐가? 내 말대로 돼버렸어. 아, 지우 선배,
나 진짜 원망할 거야. 이건 제 상상인데요. 저는 언니가 왕족이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다이애나나 오드리 헵번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의 공주님. 뭐 이렇게요? 그냥 모델일 뿐이야. 왜요? 프랑스 대통령도 모델이랑 결혼하려고 이혼했잖아요. 누가 알아? 자기 프랑스 대통령감이나 유럽의 어느 왕자가 언니한테 반해서 청혼했지.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주인이 누군지 잊었냐? 금잔디, 내 마음 접수했냐? 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실이에요? 헛소문이죠. 잘못된 기사죠. 미안해요. 전 정말 넌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있었나 봐. 선배, 세연이한테 잘 어울린 남자야.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그럴 거라고 말해주세요. 선배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니까. 어째서 너 같은 애는 좋아하지 않을 걸까? 결국 이런 거였어? 이러지 마. 이거 이건 뭐? 이것도 넌 모르는 일이야? 또 함정에 빠진 거야?
짓고 싶었어.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어. 미안해. 그게 난 너한테 내 진심을 보여줬어. 그랬는데 네 대답은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끝이야. 금잔디, 다시 아는 척하지 마. 황태야, 박수!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몇 시에? 아, 뭐? 왔어. 뭐야, 정말 가버린 거야? 아, 새벽에 재택이 떴대. 미친 자식,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또? 금잔디, 뭐 짐작 가는 거 없어?
벼룩시장에서 산 건데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연인에게 채워주는 거래. 도망가지 말라는 건가? 나 없는 데선 술 마시지만 눈 오면 어디 들어가 있던가. 네가 동생이냐? 아, 오기가 나서 그랬지. 나 태어나서 누구 이렇게 기다려본 거 처음이란 말이야. 뜨다 보이냐? 내 마음. 미안해, 구준표. 미안해. 어서 와. 눈치 볼 필요 없어. 너도 비상이잖아. 하긴. 너는 언제나 비상이었지? 섬에선 미안했어요. 왜 사과해? 쟤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나야 사과를 할 사람도 나고. 구준표한테 상처 준 건 나예요. 준표 녀석 이러고 있지? 아니죠. 인상은 이렇게 더럽고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머리는 꼬불꼬불 꼬불꼬불. 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밝혀둘 일이 있다. 윤지현은 더 이상 F4가 아니다. 뭐? 준표야.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 필요와 아들을 이 학교에서 추방하겠다.
왜 주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퇴학! 너 같은 애가 퇴학을 당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니까짓 것 때문에 지우 선배가 F4에서 제명당한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애당초 너 같은 서훈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어. 지우 선배도 준표 선배도 너 같은 가난뱅이 처음 보는 거라서 동정한 거라고. 다들 너무 착하기만 해서 책임져. 너같이 후진기 집에 하나 때문에 F4 산조항 나게 된 거 네가 다 책임지란 말이야. 그 책임 내가 지지. 어떻게 지면 되는데? 선배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못 차리는 건 니들 아니야? 후진기 지배라고? 그러죠. 선배 계속 이런 애 감싸면 저희들도 더 이상 선배 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그래 달랬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말. 벌써부터 그렇게 얼빠진 표정하지 마. 이번엔 우리 둘 다 비상이네. 아, 저야 추방이든 퇴학이든 그렇다고 쳐도 선배까지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구준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쵸? 할 수 있어. 준표된 신화그룹이 있잖아. 게다가 이 학교 누구네 건지 잊었어? 그런 표정 짓지 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니까. 방법 있어요? 찾아봐야지. 나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맞아요. 선배를 F4에서 제명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바보구나 너. 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또 멍한 표정. 슬슬 풀린다고. 이것도 다 우리 딸이 잘 나가는 덕분이지 뭐. 우리 집에 교문 맡기면 잘 나가는 남학생하고 연결된다는 소문 쫙 퍼졌잖아. 뭐? 봐봐, 한국 여고, 한양 여고, 문화 여고, 심지어 강 건너에서까지 와요. 야 대박, 대박. 좀 말로 만들었지. 이렇게 실감하게 아빠 인생 처음이다. 누나 준표형 말고 윤지훈과 다른 F4하고 사귄다며?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신하고에서 제일 먼저 왔거든. 구준표든 윤지효든 아무래면 어때? 엄마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가 그냥 신하고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엄마는 삐삐 꾸는 거라니. 여보, 이게 내일 깨는 꿈은 아니겠지? 잠깐만. 아 미안. 여보,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 신하고름만 재벌인가? 우리도 세탁 없게 싫어! 가지고 재벌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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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하든 다 이해했어. 솔직히 준표 자식은
가끔 감당 안 되겠다 싶었어도 너한테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다. 너답지 않게 서론이 길다. 왜 그랬냐? 그냥 그러고 싶어서. 준표가 잔디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윤지후! 네가 내 여동생을 꼬셨다가 저만에 차버렸대도 난 아마 화내지 않았을 거야. 없잖아, 여동생 같은 거. 농담 아니야. 친구 여자에 건드리는 것만큼은 나도 용납 안 된다는 소리야. 준표한테 미안은 해. 하지만 뭐? 금잔디를 퇴학시키게 내버려둘 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든 해야겠지. 말해두겠는데 이번만큼은 네 편이 없을 거야. 서운해 마라. 그래도 준표야, 태양의 제명은 너무 가혹해. 가혹? 가혹이라는 말은 내가 그놈들을 다 죽여놨을 때 나는 말이야. 지우 자식 정상 아니야. 서현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 성격에 파리까지 쫓아갔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돌만도 하잖아. 그래, 그 자식 금잔디가 진짜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서현이